나는이 정말 악녀 연기의 신호탄 같은 존재예요. 그렇죠. 그죠? 네. 두 사람. 드디어 나왔습니다. 배우 이유리 인생 캐릭터 연민정. 아, 이 씬 재밌었어요. 찍을 때. 와, 전 좀 센 씬을 좋아해요. 그래요? 네. 고생 많이 하는 씬? 보는 사람은 피말랐어요. 목 안 쉬었어요? 뭐 이때 이후로 원래 쌩소리, 심호소리 많이 나는데 네, 많이.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해! 이유리. 네, 축하합니다. 대상을 네. 받죠? 왜요? 근데 이게 청소년상 받고 대상 받는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? 아니 중간에 상 많이 받았죠. 네네, 그 제가 말하지 않고 쑥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착착착착. 아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그 과정 같은 거는 이만큼 받았어요. 하지 않고 얘기나 할게요. 얘 잡았다 띄우고 중간에 상 빼먹었다고. 늦었다. 아이고. 아니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워. 그럼요. 이렇게 많은 상을. 몇 개요? 장난 아니다. 5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저의 이름이 연민정인 줄 아시는 분들이 그래. 많고. 사실 그 이후로도 드라마가 다 잘 됐거든요. 많은 드라마를 이제 거쳐가도 연민정이다. 네, 얘기해 주시고 연민정이라는 그 백화사장 그 있잖아요. 위키 검색? 거기 있어요. 위키 백화에. 네, 있더라고요. 악역의 사실 대표 주자면 민소희가 생각이 나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. 그 가운데 그 악역 사전에 하나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정말 거예요. 뿌듯합니다. 많은 후배들이 저는요 연민정 같은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연민정 역할을 했던 우리 이유리 선배님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하면서. 너무 감사해요. 사실 다 검색하고 있어요. 역시 누가 나의 얘기를 하나. 네. 아유 이분이 나의 얘기를 했다니. 이제 제 기사가 하나 더 나네요. 제2의 이유리를 꿈꾸는 우리 후배 배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뭐 박하나 씨가 계속 악역만 하는데 언니 나는 악역만 해서 어떡하죠? 또 악역이에요. 이래서 걱정하지 마. 그냥 한 길로 직진해. 가다 보면 끝이 나올 거야. 턴하는 곳이 나온단다. 두려워하지 마. 이유리의 터닝 포인트. 국민 악녀에서 국민 사회단녀로 등극한 아버지가 이상해 변해영. 역지사지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사람들이 지 일인 줄을 안다. 몸이 재벌이면 뭐하나? 내가 거지 깡깽인데 별명이 링클풀이라면서요. 직진 6만녀 숨바꼭질 민채린까지.